때 좋아했던 만화가 뭔가요?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타임즈지만 항상 딴 얘기로 시작을 하죠. 네, 만화. 만화. 좋아했던 만화. 전 어렸을 때 만화 참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좋아했었는데 로보트 만화 뭐 많이 좋아했었고 그때 뭐 좋아했던 로보트 만화로는 그 합체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킹라이언, 골라이언 약간 이런 아~ 네, 5단 합체하는 애들 되게 좋아했었고 오히려 저는 그 후레시맨 뭐 울트라 후레시맨이랑 네 그런 전대물보다는 저도 그런 변신 로봇 되게 좋아했고 후레시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이렇게 많이 봤었고 어 그리고 뭐 골라이언, 킹라이언 그리고 고바리안 좋아했었고 어 마징가 제트 그렇구나 약간 네. 다 때리고 부수고 아, 약간 그런 거 예, 예, 그런 유 그런 거 좋아했구나 예. 막 플란다스의 개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슬퍼가지고 아 그냥, 맞아요 예. 맞아요 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아기 때 둘리 엄마랑 헤어지는 거 보고 엉엉 울었거든요. 그렇죠. 엉엉 울었거든요. 그, 네. 아, 너무 슬프죠 그 장면이. 맞아요. 아 그리고 저 마법 소녀 만화 되게 좋아했어요. 어, 저 엄청 좋아했어요. 그 저 그 그래서 지금 아, 어, 뭐? 네네 어쨌든 네네. 네. 제일 좋아했던 게 웨딩 피치라는 아~ 만화가 있는데 어 피치랑 피치가 주인공이고 데이지랑 릴리랑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 그 뭐 하여튼 마법 소녀들 막 변신하고 막 뾰로롱 하고 막 이제 막 뭐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거잖아요. 역시. 근데 애들 세일러문을 좋아할 때 저는 웨딩 피치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 웨딩 피치 인트로 웨딩 피치 주제곡이 진짜 멋있어요. 완전 미친 락곡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웨딩 피치를 처음에 딱 할 때 그 오프닝 타이틀이 나오고 광고 나오고 시작하잖아요. 네. 이 오프닝 타이틀을 놓치면 그날 웨딩 피치를 덜 본 것 같은 그 찝찝함 아. 때문에 5분 전부터 앉아 있었어요. 항상 텔레비전 앞에.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지금... 멋있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지금 그렇다고. 아, 네, 네. 아니에요, 아니요. 네, 최피님 가능하시면 웨딩 피치 타이틀 이렇게 여기다 살짝 붙여 진짜 멋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어떤 만화 주제가 뭐 최고봉이라고 어... 생각하는. 하여튼 그렇고 히토 좋아했던 게 뾰로롱 꼬마 마녀. 네 이거 어. 인트로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뭐 그렇습니다. 되게 네. 네 그런 류의 소녀 만화들을 되게 좋아. 어렸을 때 순정 만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또 명엄 씨는 또 어떤 거? 아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만화를 잘 안 봤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이요? 그거 왜 우와 퀴즈 탐험 신비세계 퀴즈 탐험 신비세계 그거를 많이 봤었고요. 짐승 프로그램들 많이 보셨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짝짓기하고 그런 거 뭐요? 아니 네 그 프로그램 원래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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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는 생각나는 만화는 사실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 말고 이렇게 읽는 만화 아 코믹스 네. 그 얘기하셨던 거구나. 그게 더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네네네 이 힌트를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 갑자기 만화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여러분들이 네. 즐겨보셨던 뭐 코믹스라든가 아니면 TV 만화라든가 네, 기억나는 어떤 추억의 그런 만화들 밑에다 달아주시면은 네, 여러분 네. 저희가 또 읽어보고 재밌는 아 이런 게 있었지 맞아 뭐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화 인트로 신나기 시작을 해봤는데요. 저의 또 이렇게 약간 덕력을 건드려가지고 좋네요. 네.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렌지 우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엔트리 모델 해볼 건데요. 20만 9천 원에서 19만 9천 원으로 만 원이 떨어진 모델입니다. 빅토리아 모델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오렌지우드 2018년 모델들 저희가 개괄적으로 한번 쭉 훑어 드렸잖아요. 뭐 모델명 뭐 레이도 있고 빅토리아 뭐 브루클린 뭐 모건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엔트리급의 빅토리아 모델이고요. 뭐 이것도 크게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가 엔트리 모델들을 할 때 항상 어려운 건 뭐냐면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거. 맞아요. 네. 이게 뭔가 아예 진짜 후지면 나쁘다고 깔 수라도 있는데 네, 그냥 그냥 적당히 무난한 엔트리 오잖아요. 그러면 고민돼요. 이거 기타 소리가 납니다. 그냥 거의 이 정도가 다거든요. 진짜 뭐라고 느껴지는 해야 될지 게. 맞아요. 느껴지는 게. 그래서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거 요리 프로그램,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야. 막 이런 걸 할 때 어떤 막 특징적인 그런 셰프들의 뭐 요리가 이런 거 먹으면 먹고 나서 우리가 심사평을 할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기서 그냥 뭐 찌개백반 뭐 이런 거 나온 느낌이라 갖고 그냥 밥 뭐 그렇죠. 맛 뭐 약간 이런 느낌. 뭐 딱히 특징적인 게 없어서 오히려 말씀드리기가 더 어려운 그런 모델입니다. 오늘도 그럴 것 같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102cm 전장에 98mm 두께, 그리고 9플랫 뒷뜰을 76mm. 이거 그랜드 콘서트 바디라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컴팩트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프루스 라미네이티드. 네. 그리고 바디 목재가 마호가니 라미네이티드, 넥 마호가니, 그리고 지판 하이브리드 우드, 브릿지도 역시 하이브리드 우드. 역시 말씀드렸지만 뭐 목재를 이것저것 갈아서 뭐 합판을 해서 이게 뭐 간 건지 이렇게 얇은 면을 접착시킨 건지, 건지 이거 뭐 정확하지가 않아요. 나무에 결은 있어요. 네, 결은 있는 걸로 봐서 네네. 무슨 MDF처럼 뭐 톱밥 갈아놓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쌓긴 쌓은 것 같은데 근본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 우드의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지난 시간에 냈었는데요. 맞아요. 네, 조속한 시일 내로 오렌지 우드에서 입장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우. 네, 그리고 크롬 머신 헤드 43mm 너트 본넛이고요. 648mm 스케일 길이의 내추럴 세팅 피니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바로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무게가 마지막 판인데 이거 좀 긴장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무게 가벼워서 잘 모르겠어요. 네, 몇 대 몇? 야, 둘 다 고민 엄청한 행동이 보인다. 이겼다. 약간 무겁지? 이겼다. 아니야? 이겼어. 이긴 것 같아요. 아닐 텐데. 그죠? 더 올라가지. 와, 6-1이야? 와, 세상에. 제가 알았어요. 딱 올리기 바로 직전에 감이 확 와요. 와, 6-1이라고? 이렇게까지 가벼울 거라고는 저 완전 진 게임이네요, 애초에. 저는 뭐에서 고쳤냐면 1.70에서 고쳤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초에 1.6대 1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와, 이 정도로 가벼웠구나. 망했네요. 1배판을 줬습니다. 아깝다. 야, 2배판, 1배판 이거 잽으로 계속 맞는 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쭉쭉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제가 이길 거니까. 잽도 맞고 스트레이트도 맞고 훅도 맞고 막 이러고 있죠, 요새. 아, 좋아요. 네. 우리 민어 먹을 때까지. 아, 야, 이거 민어를 야 판돈으로 먹겠는데. 네. 이렇게 빅토리아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6일. 특징이 되겠네요. 1.6일 정말 가볍습니다. 이거는 미니 기타들 급의 무게예요. 그렇죠, 가벼워요. 네. 진짜 가벼워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오히려 그 하이 미들 중에 그 대음들이 토렉 바이드 소리. 네, 요런 사운드가 납니다. 되게 막 약간 다른 그런 실제 토렉 파이드들을 보면은 되게 좋은 사운드들을 이렇게 토렉 파이드 딱 시켜가지고 좀 에이징해서 뭔가 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지향하잖아요. 이건 토레파이드의 그런 어떤 에이징된 질감이 나는데 별로 좋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의 토레파이드 있죠. 약간 그냥 노화된 느낌의 토레파이드 사운드. 노화된. 네, 그렇죠. 늙은. 에이징이라기보다 그냥 늙은. 늙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감성은 있어요. 토레파이드 감성.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깔깔깔한 그 토레파이드 사운드가 약간 특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있어요. 네. 그 사운드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얘는 그런 특징이 조금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빅토리아니까. 빅토리아라서. 네, 알겠습니다. 빅토리아인데 의외로 되게 약간 의지가 없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줘서.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곡 여름밤송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밤송나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뭐 농담처럼 뭐 의지가 안 보이는 사운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그 하이랑 미들의 약간 그 빈 것 같은 약간 공허한 느낌에 쌓여 있는 그 배음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독특한 매력 같은 거거든요. 약간 힘을 뺀 소리. 맞아요. 힘을 뺀 소리에 위에 얹은 약간의 배음 양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2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는 정체성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릴까요? 네, 오랜만에 보는 오렌지 우드 두 대 봤는데요. 뭐랄까 이름 바꾸면서 뭔가 또 다른 출사표를 던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렌지 우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렌지 우드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오렌지 우드 화이팅! 진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네, 너무너무 무난한 기타들을 하다보면 정말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빅토리아, 네, 승리죠, 승리. 저는 이런 느낌으로 들고 싶네요. 승부욕은 별로 없지만 이겼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기타가. 가격이 199,000원. 네, 점수 몇 대 몇? 7.5, 7.5. 네, 이렇게 그냥 뭐 무난한 가격, 무난한 점수 네. 받아갔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이제 위쪽 모델이 좀 기대가 돼요. 네, 맞아요. 20만 원 후반쯤부터 28만 한 이 정도쯤에서부터 2018년도 오렌지 우드에 또 다른 기타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준비되는 대로 저희 리뷰 보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